오늘 우리 집 점심은 김밥이에요. 냉이를 넣은 냉이가 주재료예요. 냉이, 자색 고구마 김밥이에요. 지천에 깔려있는 냉이를 캐다가 나물 무쳐가지고 집에 피클과, 머위 피클과 파프리카하고 당근, 자색 고구마, 또 자색 고구마 귀리밥을 해서 만들었어요. 그리고 곁들여서 냉이 김밥에 어울리는 냉이 된장 두부 된장국이에요. 냉이 두부 된장국을 같이 곁들여서 먹을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밭에서 캔 자색 고구마하고 꿀고구마를 전을 부치고 이거는 우리 다 가을에 김장한 우리 배추로 김장한 배추로 만든 그 전을 부쳐서 오늘 김밥 만들었습니다.